뭐 먹었는지. 물. 물로 하루 종일 물만 먹은 날도 있었고요. 아예 다른 거안 먹고. 네, 아예예요. 그리고 대박이다. 2-3일 동안 방울토마토 5개로 복싱 5개. 2-3일을 내가 저 친구인 것 같아요. 방울토마토 5개? 네. 어떻게 그렇게 하죠? 이제 저녁에는 조금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2개, 점심에 2개, 저녁에 하나 이렇게 아니 저 그렇게 하면 죽어. 한 끼가 방울토마토 2개인 거네요.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냥 제 자신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증오스러워. 어머! 그런 것까지 느꼈어요. 이게 배가 고프면 꼬르륵꼬르륵 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생각을 넘어서서요. 아, 나는 배고픈 게 싫은데 이걸 넘어서 제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배한테. 나 배 안 고파, 안 고파? 나 배 안 고픈데 너 왜 그래? 이러는 거예요, 제가. 지금 생각하면요. 내가 왜 그랬지? 야. 근데. 아니, 저는 궁금한 게. 아까 보니까 뭐 우리 저 보이스 출신이면 이게 저기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러면 저기 이렇게 살 빼고 그러면요 이 노래도 잘 안 나오고 배심이 없어서 네. 아, 맞아요. 내가 지금 보니까 머리도 영양분이 많이 빠졌네. 그죠?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심하게 다이어트하면 탈모 오고 그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오기도 하고 제가 또 처음에 제일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이제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잖아요. 그럼 머리가 어지럽고 앞이 좀 흐려져요. 손이 떨리고. 네. 근데 이게 씻고 나왔는데 이게 닦잖아요. 근데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? 정말. 그러니까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너무 아파요. 몸이. 그래서 못 닦겠는 그런 좀 예민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예민한 일이기도 한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그.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그렇죠. 막으시잖아요. 네, 매직. 네, 그게 1년 가까이 사라졌어요.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? 1년? 네. 네. 그래서 한두 달째는 솔직히 그냥 아, 약간 편한데? 이랬는데 1년 가까이 되니까 걱정이 너무 되죠. 아유, 그럼요, 그럼요. 네, 병원을 갔어요. 그래요. 갔는데 제 몸 상태가 초등학교 5학년의 몸이 되었다.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가 바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예요? 했더니 갱년기 여성 수준으로 떨어졌대. 여성 호르몬이 없다고. 그러니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체지방을 5kg 이상 찌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. 라는 얘기를 또 제가 지금 몸에 체지방이 딱 5kg밖에 없거든요. 전체에서. 전체 몸무게에서 5kg? 네, 5kg밖에 뼈와. 뼈와 근육량. 을 제외하고 지금. 그걸 들으니까, 아차 싶고,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. 아니, 근데 요즘은 잘 먹죠? 괜찮아요. 먹는데 살이 올라와요. 아까 잠깐 쉴 때 보니까 네. 도시락 하나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. 네, 네. 지금 거의 다 나와서 이제 40kg 넘고. 아. 네, 넘고. 좀 더 쪄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는. 네. 네. 조금 쪄야 돼. 사실 한 45kg 정도는. 45kg. 저 되게 살이 좀 많이 쪘었었어요. 네, 저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. 화면에 너무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. 저는 근데 운동을 하고 먹기는 다 먹었어요. 먹는 6시에 운동을 했죠. 그래가지고 전 서서히 빠졌어요. 한 1년 사이에 한 4kg 정도 빼가지고 그걸 계속 빼자.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계속. 근데 그것도 관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마르게만 하면 그게 다 관리가 아니라 맞아. 지금 자기 체형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좀 맞아요.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관리지.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에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셔서 4kg 빼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일주일에 4kg 빼셨어요. 정말 그게 네. 안 좋죠? 막 수분이 빠지면서 또 정말로 얼굴이요 이렇게 내려가요.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피부 막 되게 안 좋아지지 않아요? 네. 왜냐면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. 저 데뷔작 할 때 뭘 모르잖아요. 캐스팅은 되는데. 데뷔작에서 뭐예요? 나쁜 영화가 뭐죠? 눈물 할 때. 아, 눈물이구나. 근데 저는 살을 왜 뺐냐면 되게 통통했었거든요. 67kg인가 그랬는데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집 나온 아이들이고 예민한 불안하다. 그거니까 살을 빼야 된다. 근데 한 달 반밖에 없대요. 근데 별 생각 안 하는데 계약서 쓰잖아요. 근데 거기에 계약서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몇 배 어길 시 막 이런 거.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야. 왜냐면 모르니까 나는 안 빼면 위약금 될까 봐. 그리고 막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49kg까지 뺐어요. 그래서 제가 거식증 걸렸던 느낌이 뭔지 알아요. 저도 계속 토하고 그런 맞아요. 다음에 또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감기 걸리면 안 나요. 맞아요. 한 달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면역력이 네.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저 지금도
구토하거나 그런 신이 있잖아요. 저는 그럼 그냥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아, 왜냐면 그.